자, 셋 위크 셋을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맵 위크 맵도 볼 건데요. 새로 등장한 참조형 데이터들입니다. 소개부터 보고 올게요. 배열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복을 배제해라라고 하면 맵핑 돌리면 안 되나? 리듀스로 돌려야 되나? if a에 include v면 리턴 그냥 a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a에 fc로 v를 해주고 리턴 a를 빈배열하고 되나? 아 됐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없는 경우에만 푸시를 해라 라고 해서 새로 반환해줘야만 이게 겹친 중복된 애들을 제거한 배열이 되겠죠. 근데 셋이라는 애는 이렇게 배열을 넘기면 그 자체가 중복을 배제한 값들로 이루어진 세트가 돼요. 그런 녀석입니다. 이런 동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중복을 배제한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새로 등장한 녀석입니다. 상세를 볼게요.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순서를 보장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열처럼 순서를 보장하는 녀석이에요. 값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이고요. 얘한테 있는 기능은 추가, 삭제, 초기화, 그 다음에 총 개수랑 포함 여부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set은 그냥 무조건 new set을 이렇게 인스턴스 만드는 식으로 해야 돼요. 오늘 볼, 앞으로 볼 내용들 다 그래요. new week set, new week map, new map. 이렇게 new를 써야만 됩니다. 배열은 푸시가 있었는데 이건 푸시가 아니라 애드예요. 자, 이렇게 다 애드를 해놓고 나면 마이너스형과 플러스형은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추가가 됩니다. set 애드로 다시 5를 하려고 하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아요. 배열에 length 프로퍼티가 있었다면 얘는 size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size는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set add로 10 추가하고 나면 set.size는 4가 되죠. 배열에는 include라고 해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has가 있습니다. 이 셋이 5를 가지고 있니? 6을 가지고 있니? true, false. 별거 아니죠? 자, delete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삭제는. 배열은 delete 하려면 어떻게 했죠? 요소를 삭제하려면? 인덱스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셋은 근데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인덱스의 개념이 아니고 얘는 별도의 내부에는 해시 같은 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열에서 O라는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index of를 쓰든 find를 쓰든 find index를 쓰든 혹은 include를 쓰든 다 배열 전체를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값을 비교해보고 찾아내거든요. true, false를 반환하는 게 값을 찾아내면 바로 보자리에서 멈추지만 false일 경우에는 느려요. 배열 전체를 다 순회한 다음에 false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얘는 set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해시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O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도 배열에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덱스를 알아내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스플라이스를 시켰죠. 그죠? 아니면 인덱스 값을 알아내서 딜리트를 시키면 그 인덱스는 남겨진 채로 그죠? undefined가 들어간 채로 비어있는 채로 딜리트는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그냥 바로 삭제가 돼요. 삭제하고 나면 이제 없다라고 나옵니다. 순서가 보장된다고 했으니 O가 사라지고 뒤에 거부터 있죠. 그치만 얘네들은 각각 인덱스가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 없지만 순서는 보장됩니다. 자, 클리어라는 게 있는데 클리어는 전부 날려버리는 겁니다. 내용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 0일 테고 셋에는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셋을 살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열어볼게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사이즈 값이 배열의 경우는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바로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인보크를 시켜야 돼요. 사이즈라는 걸 인보크를 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값이 돼요. 자, 그리고 대괄호 대괄호 엔트리즈가 보여요. 이거 적분이 이런 식으로 될까요? 안 되죠? 대괄호 하나 더 써볼까? 안 되네? 하나만 써볼까?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대괄호 두 개가 붙어있는 애들은 우리가 값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냥 내부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경우 이런 거 펑션 로케이션, 스코프츠 이런 거 여기서 콘솔 창에서 볼 수 있지만 직접 알아낼 수 있는 이걸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entries라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이걸 쓰면 이제는 set iterator라는 걸로 반환이 되면서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또 entries 똑같이 생겼고 뭐지? set의 entries는 무슨 의미지? 네, 이거 이따가 맵이랑 볼 때 같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쨌든 entrie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keys라는 메서드도 있고요.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어요. entries, keys, values가 다 똑같아. 왜 다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set에는 최초에 아까 말씀드릴 때 new set이라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비어있는 set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add, add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기값을 지정할 때는 처음에 바로 배열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로 넣으면 만들어져요. 초기에 처음에 배열인 상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봤고. 그런 거 하면 그 펼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열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펼친 걸 다시 배열로 묶으면 배열이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든 셋을 펼쳐서 배열로 만들고 다시 새로운 셋으로 만든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얘는 배열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저번에 펼치기 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배열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터러블한 모든 객체는 다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셋이란 녀석이 이터러블한 객체의 대표적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돼요. 펼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내용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맵이라는 녀석을 보면요, 맵은 객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맵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쌍들로 묶여있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이따가 볼 건데 키값이 문자열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객체도 올 수 있고 뭐든지 다 올 수 있어요. 키값에 맵은 그런 녀석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또 초기화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펼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맵도 이터러블합니다. 맵도 그래도 펼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배열로 감싸면 배열이 되죠. 배열인 상태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 안에 와야 되는 거는 배열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초기화할 때 그냥 이터러블한 어떤 객체가 오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맵이 와도 돼요. 맵 자체가 이터러블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이터러블한 객체가 뭐뭐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array,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map, set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배열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문자열, map, set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런 애들은 셋이든 맵이든 초기화할 때 이 괄호 안에 그대로 그냥 넣어도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제네레이터도 예를 들어놨는데 제네레이터 다음에 볼게요. 자, 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가 없습니다. 인덱스가. 자, 키즈와 밸류즈와 엔트리즈가 아까 다 똑같은 거 봤었고 다 뭐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포인치로 볼게요. 셋에도 포인치 메소드가 있어요. 점점 배열이랑 별 차이를 모르겠죠. 인덱스가 없다라는 거 말고 중복을 무시한다 라는 거, 그런 기능 제외하고 배열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포이치를 돌려보면 112233445가 나와요. 아까 셋의 키즈를 봤을 때도 값이 똑같았고 밸류즈랑 엔트리즈랑 값이 다 똑같았어요. 키가 곧 밸류고 밸류가 곧 키예요. 셋은 인덱스 대신에 키도 밸류랑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지 다 값이 똑같이 나오는 무조건.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배열은 1번에 있는 인덱스 값을 출력해라 라는 것과 되지만 셋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다시 보면 셋이란 거 1, 2, 3, 4, 5가 있는데 내가 이 4라는 값만 알아보고 싶어 그런 용도로 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냥 얘네들 하나하나 다 순회하면서 각각의 동작들을 처리하게끔 하고 싶어. 그럴 때만 배열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배열을 포이치 돌리든 맵을 돌리든 필터를 돌리든 하나하나 다 순회하면서 어떤 뭔가 별도의 동작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하나만 값을 추출해서 걔를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를 뭘 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얘는 그거에 좀 더 특화된 거예요. 순회를 돌릴 때 더 빨리 돌릴 수 있고 인덱스 값을 몰라도 될 때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얘도 이터러블 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배열이 됩니다. 펼치면 그러면 중복이 배제된 배열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제가 리듀스 써가지고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푸시하고 중복이면 무시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new array는 셋으로 ARR 넘겨주고 걔를 다시 펼치면 되겠죠. 배열로 감싸면. 그죠? 왜? 요거에서 중복이 알아서 배제가 될 테니까 걔를 다시 배열로 바꾸면 되잖아. 네, 이런 용도 잠깐 거쳐고 하는 식으로 배열에 있는 중복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방금 만든 게 이거고, 그 요런 make unique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배열을 받아서 그냥 요거 해주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쓰면은 편리하겠죠. 실무에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중복 제거 목적으로 쓸 일이 있고, 두 번째로 전체 순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 세 가지, 값의 유무 판단 이런 용도에서는 어레이보다 셋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좋지 않아요. 특정 요소의 접근, 또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됐죠?